찰나라도다 간장게장이요. 진한 간장과 꽃게가 이뤄낸 천상의 조합. 첫 대면부터 탱글탱글한 속살과 만기야 나를 과감하게 보여주는 화끈함에 밥을 부르는 무결정 비주얼까지. 이것이야말로 게장이로다. 20년 동안 꽃게와 살아온 배진이입니다. 게장을 지배하는 자 오수디안. 치열한 무림의 땅 경기도 화성시. 이곳에 자리한 보수의 은근처. 그 안은 이미 소문 듣고 모여든 식객들로 장사진을 이루는 모습. 이해칠 수 없도다. 이들을 대적할 보수의 강력한 무기 등장. 탄성이 절로 나는 그 이름 간장게장 되겠다. 등장만으로도 좌중을 압도하는 수려한 작품.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온 마음밭에 꽃을 피워냈구나. 살반 알반 빈틈없이 꽉꽉 들어찬 그레이트한 꽃게. 간장의 내주가 더해져 탄생한 꽃게장이요. 더 이상은 못 참겠다. 식객들이여, 어서 공격하라! 탱탱한 계산을 단숨에 제압하기 위해 들숨과 날숨이 환상의 호흡을 선보이사 한 입에 흡입하는 내공, 이름하여 쭉쭉 신공 발휘. 군도 맞고요. 아주 뭐 신선하고 마음에 꼬박고 싶네요. 예예. 신선한 계정을 넓혀두고 다음을 기약할 수는 없는 법. 지체 없이 쌍수 권법 충격이라. 김흥국도 울고 갈 환상의 맛. 저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. 저거는 양념을. 빨간 양념 온몸에 휘감. 비장하게 등장한 양념 계장답게 꽁꽁 숨겨뒀던 양손 신공. 오늘에서야 마음껏 발휘하는 식객들 정말 부럽구리여. 나 바로 따뜻한 밥을. 참고로 게장은 밥과 함께하는 것이 정석. 따끈한 밥 위에 게살을 쭉 짜올리사 한 입 가득 먹어주면 그 맛이. 귀엽게 좋아. 쓰러지시네요. 2017년 9월 19일 너와 내가 만난 순간. 뭐 하시는 잊지마. 거예요? 너무 맛있어가지고. 너무 맛있어서. 담내가 안 나고. 좋아요. 비린내 하나도 안 나요. 집에서 만들어서 조금 떨거든요. 입에서 살살. 싱싱하고 간도 짜지도 않고. 뭐 비법이 있나 봐. 네? 뭔 비법이 있나 봐. 주방 조사해봐야 되는데.